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별주부전 고향 비토섬에 가고 싶다. 비토섬은 다양한 갯벌 환경을 갖고 있어서 자연 그대로 모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는 별주부전의 고향 이곳 비토섬 별주부 관광펜션은 바다와 청정 갯벌이 있는 대지 1200평, 금평 약 400평, 5개 동의 대형 관광펜션입니다. 경치가 좋고 바람 좋고 바로 앞 바닷가에서 조개도 캘 수 있어요. 자연 속에서의 낭만 같은 휴식이 있는 날들, 가족들이랑 다 같이 여행 갔는데 방이 넓고 깔끔해서 좋고 주변이 바닷가여서 조용하고 거실이 넓게 빠져 있어서 마음껏 뛰어놀기 좋았어요. 기초를 다지고 내구성을 갖춘 별주부 관광펜션은 해풍과 화재에 견딜 수 있도록 콘크리트 구조의 외부는 아름답고 중후한 느낌의 화산 속으로 마감 처리하고 가족 펜션의 면모를 갖춘 전기차 충전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라는 말처럼 비싸고 싼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만 넓은 객실과 전용 테라스에서 느끼는 가성비는 최고이며 2023년 펜션 모토 외갓집을 달려오는 손주를 반기듯 고객이 만족하도록 진심을 다하자로 2023년을 시작합니다. 별주부 관광펜션은 고객들의 피드백을 소중히 받아들이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숙박 외에도 다양한 액티비티나 맛집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들이 즐거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외 수영장과 족구장이 갖춰져 있어서 가족들과 놀이도 하고 또한 방마다 노래방 반주기가 있어서 장기자랑도 할 수 있는 휴가나 나들이에 가장 좋은 힐링 장소입니다. 입구를 들어서면 좌측에 화장실이 있고 우측이 주방, 바로 보이는 곳에 방이 마주해 있고 마지막으로 거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큰 창으로는 바베큐를 이용할 수 있는 테라스가 있습니다. 거실에서 바라보는 바닷가 갯벌 체험장은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비토섬 해양낚시공원은 낚시를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 공원은 해안가에 위치하며 다양한 낚시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양낚시공원은 낚시 애호가들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장소로 낚시를 즐기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편안한 시설을 제공합니다. 비토섬 해양낚시공원에 위치한 낚시 펜션은 낚시와 휴식을 모두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매우 적합한 선택지입니다. 낚시를 즐기며 자연 속에서 힐링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아름다운 비토섬 별주부 가족 펜션에서 수영과 갯벌 체험, 산책, 주변 관광을 즐겨보십시오. 비토섬은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
비유하는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섬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 동화에서 비토섬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장소로서 선택되었는데 토끼와 거북이의 다른 성격과 속도를 대비하여 이야기의 전개를 보여줍니다. I can't believe we started our friends. Oh, it's like